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더 뉴발랜즈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요. 풋등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풋등을 이쪽만, 보조수만 교체를 했고, 운전석을 아직 교체를 안 한 상태인데요. 이제 보시면 여기 하얗게 빛이 들어온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색깔은 원래 순정 색깔입니다. 원래 전구. 색이 좀 다르죠? 두 개가. 네, 저는 이런 색깔을 원했는데, 실제로 요즘 많이 하는 거를 바꿔보니까 이런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짝은 푸르딩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여기 있는 램프, 이거 하얀색 LED 색깔이랑 다르게 조금 푸르딩딩한데 이유가 있었어요. 안쪽 부분에 약간 파란색 셀로판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나니까 결국 이렇게 좀 약간 푸르딩딩하게 좀 색 온도가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셀로판지도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용해봤는데 색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LED를 다시 구매를 했는데요. 차례대로 보여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순정 전구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 뜨겁기 때문에 만약 정차를 한 상태로 지금 피단을 놓고 있는데 그러면 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게 그러면 엄청나게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만질 때 못 만질 정도로 온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트윈 이거 파워인데요. 이게 좀 더 LED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근데 얘가 문제라고 하면 5600K인가 그래요. 5700K였나? 5600K인가 그래요. 이게 순백색에 하얀색 빛을 내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본으로 있는 여기 이 컬러가 약간 전구색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약간 색을 바꾸려고 셀로판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구매한 거는 이겁니다. 또 파란색 LED 이거 얘를 구매했어요. 이건 3000K입니다. 3000K이고 그러니까 이쪽 거는 5600K인가 그렇고 이쪽은 3000K. 이게 노란색 빛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순백색 태양빛에 가까운 빛이 나와요. 근데 실제 사용해보면 약간 뭐 이렇게 노랗게 나오든 조금 이렇게 하얀색 연색처럼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렇게 파란색 빛이 나오면은 제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0K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걸로 다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조석을 먼저 뜯어볼 건데요. 이 플라스틱 헤라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뭐 차량 뜯거나 할 때 꼭 쓰기 때문에 편해요. 이게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연두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구형 버전이고 이 약간 녹색으로 된 거 이거가 강도를 좀 높인 신형 버전이에요. 시동을 켜놓거나 또는 피단을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LED로 이미 바꿔둔 상태인데 다시 다른 LED로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뜨겁지는 않은데 이 전구를 꺼야 돼요. 일단은 제가 방전이 염려돼서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긴 한데 켜둔 상태에서 이걸 끌려면은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N을 누릅니다. 그럼 N으로 바뀌죠? N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죠. 근데 브레이크를 놓으면은 OK를 누르고 뜨는데 여기 OK 버튼 길게 누르면은 삥 하고 N단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꺼졌죠? 이쪽도 꺼졌고요. 네, 보조석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 경우에는 이제 컬러가 이제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갈색이잖아요. 근데 갈색이랑 검은색이랑 만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커버거든요. 얘를 열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튼튼하게 잡고 있어서 좀 과감하게 뜯어야 돼요. 근데 쉽게 여는 방법 보여드리면 맨 끝쪽부터 이쪽부터 열 거예요. 맨 이쪽 끝부터 검은색이랑 갈색이 사이에다가 플라스틱 헤라 뾰족한 걸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빗으로 줍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비틀어요. 집어넣고 약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비틀면은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쪽 끝으로 가서 이쪽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비틀고 네, 부러진 소리가 나는데 원래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쪽도 넣어서 좀 깊숙하게 넣어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네, 이 잡아주는 부분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되게 튼튼해요. 생긴 게 모양이 부러질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튼튼한데 여튼 이걸 내리면 이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램프예요. 이거 갖다가 제가 해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네,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제가 원래는 이게 전구였는데 지금 LED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예요. 근데 뽑으려면 요걸 그냥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져요. 근데 이게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만약에 이 엔단을 안 놓고 꺼내면 이게 엄청 뜨거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구가, 이건 LED니까 안 뜨거울 거고, 여튼 빼놓고 이걸 다시 끼우면 됩니다. 아, 궁금해요. 저는 이걸 다시 바꾸면 색이 어떻게 변할지. 이건 뒤쪽에 이 부분 끼우면 되는데 이게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극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 이 부분, 아, 초점이 안 맞는다. 이 부분 보면은 약간 갈색으로 그을렸죠. 그쵸? 예, 그냥 사용하면 이게 뜨겁기 때문에 그게 그을려요. 지금 그나마 겨울이라서 이 정도지 여름에 계속 켜놨으면 다 탔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맞춰 끼워줍니다. 네, 조명을 하나 켰습니다. 제가 지금 꽂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꽂았죠? 완전히 들어가서 이게 안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꽉 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껴서, 아까 반시계로 돌렸으니까 다시 반시계로 돌려놓고, 끼운 다음에 돌려주면은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닫아줘야 되는데, 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다가 탕탕탕. 세 군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은 딱 고정돼요. 이 부분은 고정하기 실제로 해보면 교차하기가 엄청 쉬워요. 지금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피단을 놓고 불을 켜봤습니다. 보시면 순정빛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보시죠. 아까 그 하얗고 푸르딩딩한 그건 없어졌어요. 약간 원래 색깔처럼 나오는데 제가 원래 순정도 보여드릴게요. 순정. 근데 순정색이 약간 더 느끼기에는 갈색 톤? 약간 좀더 강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바꾸면은 조금 더 빛이 좀더 강해지고 약간 좀 따뜻한 계열의 색깔이 느껴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직도 볼게요. 이렇게. 이 보면 약간 파란색 셀로판이 붙어 있어요. 저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뗄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계속 약간 푸르딩딩하게 변하는데 이 색깔이 워낙 3000K로 노란색 빛이다 보니까 그게 두 개가 만나서 약간 요렇게 중간 정도에 되는 컬러가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운전석도 한번 바꿔볼게요. 운전석이 제일 어려운데요. 손을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서 돌려서 빼면 되긴 되는데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잘안 돼. 이쪽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여기 틈이 너무 좁아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걸 열어보려다가 여기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제가 요령이 좀 생겨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고무 이 부분, 이게 처음에 이게 껴져 있거든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껴져 있어요. 이렇게 고무가. 껴져 있는데, 이거를 잡아서 당깁니다.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선 같은 거 숨길 때 이쪽 안쪽으로 숨기는 그 부분인데 이걸 당겨서 약간 공간 만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면 좋아요. 플라스틱 헤라를 여기다가 여기 보면 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살짝 이게 홈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껴가지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면 여기 다 긁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앞에 끼웁니다. 끼울 때 여기 홈에다 끼울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차량이 지금 옆으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찌르세요. 이렇게 꽉 찔러 넣고요. 꽉 밀어 넣고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비트세요. 비트니까 딱 하고 열리네요. 네. 이 지금 열렸거든요. 이 아래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열고 또이 부분도 수직으로. 네. 그럴 때 제가 요령을 생긴 게 요걸 갖다가 약간 요렇게 찌르듯이,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찌르듯이 찌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비틀면서 이렇게 열리니까 딱 하고 열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커버를 일단 엽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유, 어렵네요. 이거 이 측면 부분에 이만큼 열었는데, 이 안쪽 부분에 뭐가 걸려가지고 암만 뜯으려고 해도 안 빠져요. 이 부분이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거 OBD 커버 이걸 열어가지고 이 속으로 손을 넣었더니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 전구 이 커버가. 그래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던 것 같은데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위로 끄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결국은.
이렇게 빠졌으면 전구가 보이죠? 네, 저거를 손으로 지금 밑에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 전구를 바꾼 다음에 그냥 손으로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서 한다고 해도 틈이 워낙 좁아서 이 커버, 이 아래쪽 커버를 결국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아유, 드디어 뺐습니다. 네, 이제 이게 빠진 거고, 이거 다시 끼워 볼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뺀 거거든요, 소켓. 이제 보시면 보이나요? 새까맣게 다 탄 거. 네, 제가 차량을 세워놓고 이제 파킹 상태로 좀 오래 있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이렇게 새까맣게 타요. 보시면 뭐 다 탔어. 막 그림 생겨진 것처럼 탔는데, 이제 LED로 바꾸면 온도가 그만큼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좀 보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LED를 다시 바꿨고, 이제 걱정인 게 이걸 다시 밀어넣어서 안쪽을 넣어야 되는데, 손가락 감각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쪽 부분 램프가 있으니까 그 위쪽에다가 잠시 끼우겠습니다. 이게 다시 장착할 때는 불을 켜놓은 상태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걸 커버를 완전히 빼면은 편할 것 같은데, 전 커버 잘 안 빠져서. 네, 그리고 아까 주의하실 게, 불 확인한다고 이게 다 안 조립한 상태로 막 문을 닫아버리면은 여기 찢어져요, 점프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걸 뺀 상태로 보면은 완전 노란색이에요. 완전 노란색 빛이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이 커버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색깔이 맞게 나옵니다. 저 부분이랑 색이 이제 맞아요. 아, 네. 이제 끼우기만 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허리가 언제 빠질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힘드네요. 이 옆부분에 커버를 안 벗기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빼서 전구를 넣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그걸 다시 안 보이는 상태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시 여기 고정시키려니까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손가락만 아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면을 다시 뜯었어요. 옆부분이 이렇게 걸려있던 건데, 이 부분 뺐습니다. 빼실 때는 이쪽부터 차에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정도 왔을 때 이쪽을 갖다가 한번 빼고요. 잡아서 뽑고 위쪽을 다시 뜯은 다음에 다시 아래로 잡아당기면 이게 뜯겨 나와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 볼트 하나랑 여기 볼트 하나가 있는데, 두 개 볼트 풀면은 더 쉽긴 합니다. 볼트는 그냥 십자 드라이브로 풀면 돼요. 이 부분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여기랑 여기.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아 뜯으니까 좀 더 편하게 됐어요. 이제 다시 지금 노란 불 들어온 게 보이죠? 네, 저게 이제 아래쪽에 다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앞부분을 보도록 이 부분 돌린 다음에, 이게 반시계 돌린 다음에 끼우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체결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근데 이게 홈이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은데, 그 홈 맞춰서 넣은 다음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보고 조립하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손으로 제가 막 몇 번 해보려고 막 몇 시간을 해봤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옆부분 뜯었는데, 뜯는 게 작업이 편하긴 해요. 이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푸등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쪽도 설치를 했고, 이쪽도 설치했고. 네. 근데 빛이 약간 끊어지듯이 이렇게 끊기긴 해요, 이렇게. 네, 보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 턱이 있어서 그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딱 약간 잘리듯이 이 정도까지만 나오네요. 근데 그 점 거보다 빛이 좀 밝아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일단 이 부분이 원래 순정 색깔에 거의 근접하도록, 네, 순정색에 거의 근접하도록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아무리 오래 켜도 여기 만져도 안 뜨겁다는 거, 전혀 안 뜨거워요. 제가 막 이거 한다고 아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영화 잠깐 봤거든요. 그러고 난다 만져봐도 전혀 안 뜨거워. 진짜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소켓 타거나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푸등은 사실은 거의 필수적으로 작업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